뭐 다양한 조상이 있을 거야. 내가 몰라도.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, 현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땐 문제가 될수 있어요. 근데 그냥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젊을 때도 있고 뭐 어릴 때도 있고 예전에 뭐 전쟁 통해 그런 분도 있을 테고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안녕하세요, 서문의 A선녀입니다. 네. 이것도 그냥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준비해온 거를. 전부 어른데 집안에 젊은 청춘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? 이제 그 뒷말이 더 중요한데, 그것보다. 뭐, 청춘이 있으니까 구슬해라. 청춘이 있다. 이걸로 끝.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, 무조건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, 평생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. 아파서 돌아가시거나, 스스로 그러거나, 사고가 그런다거나, 별의별 이유가 있을 텐데, 내 위로 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. 뭐, 다양한 조상이 있을 거야, 내가 몰라도. 근데 이제,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, 현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땐 문제가 될수 있어요. 근데 그냥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젊을 때도 있고, 뭐, 어릴 때도 있고, 예전에 뭐, 전쟁 통해 그런 분도 있을 테고, 물론, 뭐, 별의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는 문제가 될건 많이 없어요. 나만 겪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집안에 뭔가 꼭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접점이 좀 가까운 사람. 뭐, 엄마가 됐든, 아빠가 됐든, 접점이 가까운 사람. 그리고 관계가 조금 더 짙었던 사람. 이런 사람들은 꼭, 뭔가, 제가 지금 들은 걸로 조금 이해를 하면, 청춘에 계신 조상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, 집안의 원인에 청춘에 간 사람이 원인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성윤아죠. 맞아요. 맞습니다. 감사해요. 도와주셔서. 네.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우리 왜 하다못해 만신이란 표현도 쓰거든요. 그뜻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아는 걸론 신은 한 명의 신은 아니에요. 저희한테는. 만신, 만조상.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거든요. 다양한 만조상이 있는데 뭐 젊을 때 죽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? 뭐 어릴 때 죽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? 근데 그 관계성에서 나한테 내 현생에 영향이 될 때,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, 사실. 네, 그러면은 이건 좀 이제 심화된 건데 젊은 청춘에 간 분이 영향을 끼친다 나의 현생에 그러면 보통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? 조상의 영향 유독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같은 형제라고 해도. 근데 유독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우울증으로 누가 젊었을 때 갔다 똑같이 우울증 겪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. 계속. 이제 그럴 때는 내 성향도 그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런 영향도 있으니까 이런 영향이라도 없애줘라. 이런 말할수 있어요. 근데 우선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알수 있는 조상이어야 되는 건 있어요. 왜냐면 넌 몰라. 넌 무조건 모르는데 그냥 있어. 있으니까 이래. 구태.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. 어떤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면 그 조상을 하다못해 몰라도 내 상황을 우선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아, 납득이 좀갈 수는 있어요. 아, 그런 조상은 없는데, 아, 맞아.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겠네? 나의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거나, 뭔가 집안의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, 사람들도 무당분들, 무속인 분들한테 신뢰를 또 보여줘야 되는 건 있지만, 우리들 또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냐면 우리말이 다 맞아. 하라는 대로 해.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들을 건 듣고, 참고해 놓을 건 참고하고, 너무 과하게 몰입할 것도 없고, 그치만 내 상황하고 비교해서 그분이 잘 알아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귀 기울이고, 당연히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집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고, 그 상황에 내 현생에 얼만큼 영향이 미쳐지는지, 우리 집에, 나한테, 내 상황에, 이런 걸 한번은 꼭 보셨으면 해요. 그런 집들 있어요. 장남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큰 집에 장남도 안 되고, 둘째도 안 되고, 뭐, 계속. 요럴 땐또 중요하고, 이게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때. 이럴 땐 중요해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